5시 38분입니다.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갔던 것처럼 35분 동안 골프 연습을 하고 집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.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참 좋네요. 이렇게 토요일인데 운동도 하고 좀 그동안 습관이 좀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꽤 하고 있습니다.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는 게 그래도 조금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. 주말은 좀 더 자야 돼, 좀 더 늦잠을 자야 돼. 물론 그럴 수 있죠. 왜냐면 주중에 일 많이 했잖아요. 다들 일 많이 했고 좀 피곤하니까 쉬어도 돼요. 근데 저는 가급적 그 리듬을 깨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서. 그래서 지금 최대한 유지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. 그만큼 시간이 많이 생겨서 예전에는 좀 일찍 하루를 시작을 하면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하루가 기니까 오히려 더 할 일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같이 한번 일찍 일어나시죠. 좋습니다. 대신에 이제 저녁에 좀 더 일찍 자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뒤에 있는 시간 앞으로 당기는 거긴 한데 이제 뒤에 늦게 자게 되면 또 그분은 또 피로감 같은 게 더 많이 생겨서 일찍 일어나서 또 생활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. 예. 하다 보니까 또 연습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주차가 조금 덜 있는 걸로 봐서는 다들 토요일 날 또 조금 늦게까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시간에 운동을 하겠습니다. 운동을 마치고 이제 또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35분 동안 짧았는데 역시나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언제 또 저는 잘 칠 수 있을까 또 하는 생각도 있었고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맞지 라는 또 생각도 있었고 연습 많이 또 실력이 느는 길 이런 걸 또 깨닫습니다. 집에 가면 7시쯤 될 것 같은데 또 공원 한 바퀴 돌고 또 집에 가겠습니다. 아마 또 집에 가면 아들이 공원 한 바퀴 돌자고 하겠죠? 그러면 아마 오늘 아침에는 두 바퀴를 돌고 집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주말도 잘 보내시고 또 재밌는 일 많이 만드시고 같이 또 내일도 일찍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
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? 집까지 씹어 먹어야겠어. 아이 렌치랑 연필. 과과과과. 나도.